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이번 주 핵심적인 트렌드들 한번 같이 알아보고, 또 다음 주 전략까지 한번 같이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번 주뭐 트렌드, 이번 주에 조금 강세를 보였던 것들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면서, 중국 소비 관련된 기업들이 일부 조정세가 좀 나타났고, 하지만 이제 2차전지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이번 주또 강한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우선은 이제 현재 여기에 대한 이슈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 대미 수출에 대한 부분 자체가 늘어났을 때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들, 2차전지라든지, 또는 이제 뭐 자동차 업종이 되겠죠. 이런 쪽에 대한 부분에서 현재 강세가 나타났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볼때 제가 2차전지가 바닥이다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이후로 이제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오르면서 여전히 2차전지는 시장의 주도주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됩니다. 주도주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더 9월 달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이슈는 좀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럼 만약에 이제 미국이 금리 동결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도 상당히 나타날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이 양극재, 그 2차전지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또 비만약 관련된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국내 시장에서에 대한 특수성을 조금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전반기에도 상당히 부진했었거든요. 전반기에 부진하면서 이제 후반기에 대해서 이제 임상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또 비만약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좀더 확산되면서 좀 붙고 있는 양상들. 앞서서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현재 시장에서는 제한적인 부분이라 좀 봐야 되고, 대신에 비만약이나 당뇨병 치료제 관련된 이슈는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에서는 보면 이제 우리가 시약 관련된 기업들, 원료의약품, 대정화금이라든지 또는 이제 대봉LS 등 기업들, 그리고 비만약 관련해서 임상을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원제약이라든지 또는 이제 큰 기업들로 보면 한미약품, 그리고 유한양행 이런 기업들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맥심 관련된 이슈도 이번 주또 움직임이 급등락이 좀 나타났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이런 테마들 같은 경우에 조금 상당히 빠른 움직임이 보입니다. 하루에도 이제 급등락이 반복된다는 건데, 하루에 이제 급등락이 반복된다는 것을 다르게 역발상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하루를 버틸 힘도 없다라는 얘기가 또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테마의 움직임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8월은 테마의 계절이니까. 다만 현재는 이제 서서히 테마에서 주도주 쪽으로 넘어가는 수급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맥심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이번 주 움직임들 나타났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힘이 좀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자, 그리고 아트 토큰 관련해서 NFT 관련주가 오랜만에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결국 이제 테마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되겠죠. 이 테마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현재는 보면 이제 시장이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더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가는데, 테마에 대해서는 연속적 수급보다는 상당히 제한적인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조금 단기적인 이슈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자, 테슬라에 대한 상승도 결국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상승을 이끄는 모습들이었고, 테슬라가 이제 가지고 있는 키워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실리콘 응급제, 그리고 슈퍼차저 충전 관련된 이슈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양극재 관련된 2차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라이트코 관련된 이슈도 있는 상황인 거고, 그 외에도 이제 테슬라가 이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테슬라 이슈도 시장에 대한 부분, 미국장이 반등이 나타난다면 테슬라가 빠질 리가 없고, 다시 한번더 최근에는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포커스 맞춰져 있지만, 테슬라도 여전히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강세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4분기는 이제 소비 시즌을 넘어갈수록 다시 한번 이런 이슈는 좀더 확산될 여지는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이제 24일날 방류가 결정되면서
우리가 이제 참 이런 거는 분석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참 그래요. 이제 소분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식품 가공 관련된 기업들이 강, 식품 가공 관련 기업. 그리고 지금 또 봐야 되는 이제 육계 관련된 기업들도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테마는 이제 쉽게 끝낼 수 있는 테마는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가공식품에 대한 가격 상승이라든지 소금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 육계에 대한 반사 이익이 단기간에 뭐 그냥 이슈로 인해서 끝날 부분은 아니죠. 왜냐하면 계속적인 이제 방류가 앞으로는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국내 관련된 기업들이 당분간에 대한 움직임은 상당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따 주가 추이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한번 보고 종목군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또 넘어가면 또 까먹어버리니까. 우선 여기까지 했던 부분들 한번 같이 보면, 우선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비엔, 상당히 이번 주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을 저는 보였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바닥 신호를 찍고 넘어가는 흐름들이었으니까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홀딩스도 잘, 포스코 그룹은 또 포스코 DX에 대한 영향도 좀 받는다고 봐요. 오늘도 포스코 DX에 또 강한 흐름을 좀 나타내면서 돌파 신호가 나오고 이제 뽑아내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도 긍정적. 자, 그리고 이제 또 봐야 되는 것이 이제 금량이라든지 이런 이제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하반 경기성을 좀 보이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이슈는 좀더 확산될 여지는 있다. 그리고 이제 비만약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대원제약 이런 것들은 바닥 권역부터 이제 바뀌어서 나가는데 지금 현재 기관의 움직임이 상당 부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 거래량이 많이 없는 기업. 하지만 앞으로 이제 주가를 만들 수 있는 단계라고 보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제 관심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미약품도, 한미약품. 자, 한미약품도 지금 시세가 붙었고요. 지금 바닥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뽑아낸 거니까, 이게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퍼지진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서 왔다 거리다가도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는, 앞에 자리를 돌파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유한양이. 유한양행도 현재 신고가 분위기인데, 우리가 이제 후반기에 있는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도 기술 이전이 전무하다시피 올해도 전반기 거의 없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후반기 다시 한번 더, 지금 이제 임상학회, 뭐 ESMO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다시 임상학회가 좀 몰려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10월달 전에 좀더 이슈머리가 좀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비만약 치료제 관련된 대봉LS 이런 것들도 오늘 시장에서 조금 죽는 것 같은 움직임이지만, 지금 이 자리는 그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단에 대한 11,000원 밴드, 요 자리가 지금은 월봉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가격 밴드라고 보고, 그래서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더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될 수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대정하고요. 바닥에서 조금 움직이는 자리인데,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장기평에 맞고 지금 빠지는 단계지만, 현재 다르게 본다면 또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의, 이건 대장주는 아닙니다. 다른 여타의 이제 제약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이 나타난다면 대정하금도 동조화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나인테크, 여러분 맥심 관련된 기업들. 맥심 관련된 기업들이 월봉을 보시면 이제 맞고 빠지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되돌림 파동 한 번씩 다 있죠. 이대로 그냥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보이진 않을 거라고 봐요. 급등락이 다시 또 나타날 수 있는 여건. 토닉 오토메이션도 마찬가지고, 이제 급등락이 조금 나타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이제 바닥 신호가 들어오고, 바닥 찍고, 돌아올렸는데, 단기간의 상승으로 인해서 피로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가 권역을 돌파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5,500원.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더 되돌림은, 반등 파동은 나올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가지고, 이제 인산가, 오늘 이제 인산가보다 더 강했던 거 이제 보라티알이 더 강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메가커피에 또그 돈을 또 빌려준 회사가 또이 보라티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자를 받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보라티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식품 유통 가공을 또 담당하는 기업도 보라티알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 변화도 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아, 그리고 이제 식품 가공 업체 뭐 우양 이런 것들도 현재 보면 주봉이네 월봉상으로 이제 신고가 분위기를 좀 나타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공식품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도 현재는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개별주를 보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이제 대형주도 CJ제일제당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바닥권역에서부터 이제 바뀌어서 나가는, 최근에 기관 수급이 꽤 유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바뀌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품 관련된 기업들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페이지는 한번 같이 보셨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얘기 많이 나왔던 것이 반도체 관련이었는데, 일단 ARM 관련돼서 이제 상장 임박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기업 공개 예정에 또 팹리스 관련적으로 또 방세를 좀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팹리스가 있고 이제 칩리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엄밀히 따진다면 ARM 같은 게 칩리스죠. 이제 IP를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팹리스는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퀄컴 같은 회사들,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 상이 된 IP를 사서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또는 지금 이제 퀄컴 같은 곳에서 이 ARM 거를 사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설계를 하고 그것을 이제 파운드리 할수 있는 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운드리와 전공정은 똑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칩리스나 이제 팹리스, 팹리스의 개념 안에 칩리스가 포함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도 좀 이슈가 좀 된다 봐야 돼. 왜 최근에는 이제 팹리스 이쪽이 AI 반도체가 워낙 많이 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파운드리 생산업체들, 전공정 장비업체들도 평가를 같이 받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 주도주에 대한 역할을 저는 해낼 거라고 봐요. 그래서 반도체가 최근에 움직임 자체가 좀 둔화됐는데 지금 이제 바닥을 찍고 넘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있는 엔비디아도 시사하는 바는 결국 AI와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AI도 긍정적이고 반도체도 긍정적이다. 반도체 관련주들 계속적인 재평가는 나타날 것이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LOTVQ, LOTVQ 우리가 이제 세번 추천했다고.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이런 기업들은 지금 현재 중요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점검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천정이 이렇게 평평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기둥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이제 무량판 구조. 우리가 천정이 있으면 거기에 옆으로 가는 이런 기둥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둥식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네모 판때기가 있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도 문제가 없다는데, 무량판 구조.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돼서, 그냥 이렇게 기둥만 세워져 있는 것들이, 뭐 지금 좀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푸집 관련된 기업들, 이거는 일종의 낙폭과대로 인한 반등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SY는 좀 이따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 업체가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또 등록을 했거든요. 그런 이슈가 좀더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이번 주 이제 또 히트했던 것이 네이버죠. 네이버의 중요한. 저희가 매매했던 기업이기도 한데, 20만 원대가 이제 매직 가격이고, 꾸준한 추세의 변화는 나올 거라고 봐요. 하이퍼콜로바를 우리가 챗GPT만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일단 이건 이제 검색 GPT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네이버 페이가 확대되는 거, 그리고 현재 이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 이런 관련된 AI 협력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더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보다 더 많이 올라가, 폴라리스 오피스 더 많이 올랐죠. 저희가 이제 추천 주기도 하는데, 폴라리스 오피스가 저는 이제 그래도 이제 만원 이상까지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 봐요.
자, 그리고 인도가 10월부터 설탕 수출을 금지하겠다. 그런 가능성이, 이게 또 하필이면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하면서 여기에 따른 이슈가 설득력 있다. 뭐 시장은 그렇게 또 판단하면서 또 우리가 보면 설탕 관련된 기업들이 들쑥들쑥 하는 모습들도 일부 나타났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설탕 가격이 움직였냐?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설탕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로 따진다면 오히려 4%가 하락했고, 전년 대비로 따진다면 32% 정도. 오른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뭐 전월 대비해서 오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거는 아직까지 조금 더 가격적인 부분에 영향을 얼마만큼 미칠지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이제 이슈가 뭐 보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결국 주도주 쪽으로 다시 한번 더 수급은 들어가고 있고, 대신에 이제 테마주들은 그만큼 이제 급등락이 나오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테마주들을 우리가 다못 쫓아가거든요. 그럼 오히려 이제 주도주 쪽으로 조금 보시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결국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반도체가 계속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고, 2차전지도 이런 쪽 이슈가 나오는데, 미국이 결국 9월 달에 금리가 많이 동결된다면 또다시 이쪽에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될 겁니다.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뭐 10월 달, 12월 달에는 금리가 동결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또 시장은 나타낼 수 있는 거라고 보고. 그러면 결국 주도주에 대한 부분에서는 빠질 때마다 기회가 될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거. 그건 이제 AI도 마찬가지죠. AI 로봇도 단순 테마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주도주는 조금 더 길게 조금 들고 가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 에어티백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어티백퓸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기업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더 이슈화가 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전공정 장비 관련된 기업들을 투자를 할때 중요한 것이 국산화율을 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전공정은 8대 공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국산화율이 높은 곳이 이제 세정이라든지, 또는 뭐 식각이라든지 증착 과정이라든지 방막, 이런 쪽이 보면 우리 국산화율이 높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겁니다. 그 부분 자체를 좀 감안해서 지금은 보더라도 이제 에어티백퓸이 일단 3만 원, 여기 3만까지, 3만 5천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고, 하단에 있는 자리들만 이제 깨지지 않는다면 좀더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 이오 테크닉스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최근 들어 많이 붙었습니다. 현재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을 보이면서 뽑아냈기 때문에 건전한 조정세가 조금 붙는 양상인데, 뭐 여기서 크게 빠지진 않을 거라고. 다시 한번 변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STI도 그렇죠. STI도 오늘 조금 많이 빠졌는데,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도 바닥에 대한 지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보면 22,000원 부근, 22,000원 부근, 23,000원대에서 한 21,000원 그 사이로 보신다면 눌림목에 대한 부분에 해당하는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이제 봅니다. 수급 이런 것들이 한 번만 빠져나가지 못해요. 한번 그냥 꼭지를 친 건데, 이거는 이제 또 돌파를 할수 있는 꼭지라고 봐요. 삼성전자도 지금 하반경에서 보이는 자리, 한 6만 5천원, 한 6만 7천원, 6만 8천 정도는 장기적 구간에서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차이라고. 자, 그리고 이제 네이버, 네이버가 이제 바닥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자리인데, 바닥은 이미 드러났어요. 이 자리가 쉽게 깨지는 않는 자리로 봐야 돼요. 그래서 월봉상에서 이제 바닥이 드러났던 구간이 이제 이 구간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18만 원이 제일 최하단 가격대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건 조금 과하게 빠졌던 거고. 그럼 이제 21만 원 밑으로 다시 한번 내려간다면 지금 현재는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자리죠.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오피스 저는 이제 상한가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월봉을 보시면 월봉상에서 이제 저항이 지금 잘안 보이는. 과거에 이제 2013년도의 고점인데,
지금은 조금 더 시세를 좀 붙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네이버 관련해가지고 와이랩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웹툰 관련된 기업인데 계속적인 이제 그 네이버 웹툰 상장 이슈가 좀 나올 거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가 핵심적인 이슈가 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2차는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도 저는 다시 한번 더 달려갈 거라 보는데, 그런 이제 주도주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저가 매수로 빠진 종목 다시 보자. 반드시 다시 한번더 강한 상승세를 동반할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앞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SY 같은 기업들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지금 무량판 관련해서 이슈가 좀더 이어질 거라고 봐요. 국내 안에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우디 대형시트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슈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또 여기 붙어 있는 쪽이죠. 요 기업하고 제일 테크노스하고. 또한 가지가 이제 덕신 하우징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SY가 1등입니다. 점유율이. 그래서 요 기업이 현재 대장주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월봉을 보시면 이제 바닥에서 조금 바뀌어나가는 자리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놓은 기업들은 이제 쉽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 거죠.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번 주에 한번 이슈됐던 것들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딱두 가지 투트랙 전략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주도주는 저가 매수, 그리고 개별주는 단기 트레이딩. 자, 요것만 좀 명심하시면서 지금 시장을 좀 헤쳐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분명히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9월달은 8월달보다 쉬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테마는 8월달 테마의 계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테마의 계절이 서서히 내려가고 있고, 다시 한번더 시장, 우량한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그 시장을 함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매일 오후 1시 30분에 한국경제TV 이상훈의 텐텐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핵심적인 트렌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시장을 즐겁게 풀어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